지금 바로 R2가 준비한 예 믹스셋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20분 동안. 아, 네, 20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와우. I'm your DJ. 뿔뿔뿔뿔. 뿔뿔뿔. 이 곡을 들으면은 연말에 에일리하고 제시하고 이걸 했었어요. 아, 그렇죠. 정말 보셨죠? 네. 네, 정말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이 곡이 첫 곡으로 또 나오게 되네요. 네. 오늘 디자인 컨셉을 좀 알려주신다면. 오늘의 컨셉은 약간 여름 테마를 하고 시원한 노래인데 한 곡은 팝, 한 곡은 가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네. 메시업이라고 하죠. 아, 메시업이라고 하나요? 네. 제시 제이와 아리아나 그란데, 아, 네. 니키 미나제이라는 아주 세 명의 콜라보. 아 그렇군요. 네. 뱅뱅. 네. 예. 홍도현님이 바로 넘어갔죠.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데프콘 형인 줄 하셨는데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데프콘과 닮았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제일 많이 든 거는 고창석 선물. 아 어머. 있어 있어 있어. 어, 선글라스 벗으면 똑같아. 어! 똑같아요. 오 똑같아 똑같아. 하하가 저에게. 말을 해줬죠. 어, 진짜 아, 언젠가 꼭 만나게. 네네. 지금 고창석 씨와 노홍철 씨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예, R2에서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빅뱅에 이어서 또 네. 넘어갔죠. 첫 곡이 뱅뱅뱅이었으면 두 번째는 뱅뱅. 어. 약간 끝말잇기 같아. 어. 어. 와, 좋아요, 좋아요. 어, 라임. 딜레마. 아,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한 노래죠. 넬리. 네, 지금까지 그냥 짜집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약간. 기대했는데 약간 힙합은 약간 스크래치와 허팅으로 넘어가는 게 맞죠. 심지어 어떤 뭐 뚜둔뚜둔 이런 것도 비트도 안 들어간 느낌이라서 좀. 근데 제가 집에서 네. 한 번에 그냥 집 다. 아, 아니 그러면 끝말잇기처럼 라인 맞추려면 딜레마에서는 어떻게 이어가요? 마에서는 마신가 쳤는데 만들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마마마마마무에 내려가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어가는지. But I make this one in my eye. And that's for sure. Cause I never been the type to break up a happy home. But it's something about baby girl. I just can't leave alone. Tell me, mom, what's it gonna be? She said, you don't know what you mean to Come me. On. Oh, no. 이렇게 있네요. 마보이, 마보이. 네, 아, 정말 딜레마에서 마보이로 멋있습니다. 어,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요. S2는 어떤 의미인가? R2는 어떤 의미인가? 네, 저는 이제 스페로스페라의 줄임말로. 스페로스페라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 라틴어요. 아, 라틴어. 아~ 스페로스페라 어떤 뜻인가요? 네, 숨 쉬는 동안 희망은 있다. 네. 앞부분 S자만 따서 S2로. 그렇군요. 네, 열심히 살자고. 네, 숨 쉬는 동안 희망은 있다. 어, 괜찮은데. 요즘에 이거 타투 많이 하잖아요. 네. 예, 타투로 이거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네, 많죠. 네네. 예. 스페로 스페라 예. 네. 이번에는 R2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몸에 스타워즈 R2 D2라고 어, 하는데 어, 네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도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레볼루션 류라고. 어, 레볼... 성이 버들류 씨라서 아. 네, 성을 걸고 DJ를 혁명하는. 아 네네. 뜻이 있다. 그렇죠. 이거 네. 이름 지을 때 또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혹시 이름 좀 지어주실 수 있는지 우리 홍현희 씨는 약간 좀 다람쥐 이렇게 좀 약간 설치류 좀 닮았잖아요. 뉴트리아 쪽 닮았잖아요. 네. 쥐과. 하나 좀 지어주세요. 카스웨인 혁명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딱 보니까 레드 마우스. 어 레드 마우스. 그래, 레드 컬러. 어, 맞아. 홍현희 씨하고 레드하고 오케이. 잘 어울려. 레마. 아, 레마. 레마 현이. 어, 디제이 레마. 어, 괜찮은데? 디제이 어, 레마. 소연이 어때요? 소연이는. 저는. 지금 약간 두 분이 소연이 좀 매료되신 것 같아요. 말수가 왜, 네. 말을 하셔야 돼요. 왜? 너무 비율이 불안해. 무한 있어요, 우리 두 분. 아, 저.
저는 좀 깜빡깜빡 한다를 해가지고 네. 제가 진행하는 비디오 스타에서는 예, DJ 깜빡이로 그냥 아. 막 들어온다 깜빡깜빡한다 깜빡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4년 지켜본 게 언니 깜빡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약간 힙합 종류 장수 네네 아니 DJ 이레이저 어 그리고 이레이저 진짜 어 이레이저 DJ 이레이저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지우개로 지우는 어 진짜 DJ 이레이저 다 오. 지우는 아 저 하나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에스토 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 네네 에스토 봐 눈이 아련하다 어. 작으셔갖고 어. 네 DJ CD 뭐 아 이거 지금 DJ 씨, 아, 예, 뭐. 아, 감사합니다. 어, 둘 다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레이저도 DC. 마음에 들고, 어, DC. 네, DC도 되고, 어, DC도 되고, 괜찮네. 오, DJ CD. 어, 네. 감사드려요. 야, 근데 갑자기 여쭤봤거든요. 네, 순발력이 대단하시네. 그리고 홍윤희 씨 레마도 마음에 들어요. 네. 저 진짜 나중에 DJ 하면 나중에 진짜 레마 이름 꼭 쓸게요. 아. 네. 아니, 개그 하면서도 쓰세요. 레마. 예, 왜냐면 개그계 소인지 이런 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레마로 하세요. 어, 이거 음악도 스무스하게 녹아내요. 좋네요. 자, 여러분. 음악 조금 더 띄워드리고. 해수욕 삼행시 잠시 후 소개합니다. Hey, hey, baby.